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격해지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중동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일본, 중국, 러시아가 중동에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아베 총리의 중동 정책은 박쥐 외교라 불리기로 유명한데요. 미국에 밀착하면서도 이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마치 이편 저편 왔다 갔다 하는 박쥐 같다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싸우면 이를 말리는 척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인 것인데요. 하지만 최고의 중재자는 본인이라며 자칭하던 아베 총리도 현재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6월 중재자를 자처하며 일본 총리로서는 41년 만에 이란에 방문했지만 방문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본 유조선이 피격을 당하면서 체면을 구기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솔레이마니가 암살되면서 아베의 중재 노력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일단 아베 총리는 예정대로 중동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는데요. 일본 정부는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솔레이마니 사령관 살해에 대한 보복에 나서자 한때 아베 총리의 중동 방문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으며 경제 제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충돌 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되자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중동 방문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0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11일에서 15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등 중동 3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의 중동 순방이 중동 정세의 긴박감이 커지는 가운데 사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일본 외교의 노력의 일환이라며 지역의 긴장 완화와 정세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3개국과 의견을 교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아베 총리는 방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며 자위대의 중동 파견 등에 관해서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도 갑자기 중동에서 중국의 역할론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10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8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현 중동 정세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 정세가 고조됐다면서 중국은 유엔 헌장의 원칙을 존중하고 정치적 해결과 다자주의를 견지하며 중동 지역의 영구적인 안정을 추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왕 위원은 중동 국가의 전략적 동반자가 중국이며 국가 주권과 독립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중동 평화의 건설자, 중동 안정의 추진자, 중동 발전의 기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현재 발생한 이란 문제도 중요하지만 리비아 문제와 팔레스타인 문제도 중요하다면서 중동 전체를 중재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혼란의 상황에 빈틈이 생긴 것을 파고들어 중동에서 미국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더 나아가 1대1로 구상을 통해 중동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대립으로 중동 내 입지가 흔들린 틈을 타 발빠르게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15년 시리아 내전에 전격 개입한 이후 중동 지역에서 반목하는 모든 세력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이례적인 중재자로 급부상했습니다.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영내 입지를 거듭 굳히기 위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을 활용해 미국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미국 싱크탱크 뉴 아메리카 재단의 테일러 선임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이 극도로 기회적인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테일러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은 미국 일방주의 배격을 자신의 지상 목표로 삼고 있다며 미국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이란 군부 실세 암살 사건과 그에 따른 불안정한 정세 등 모든 기회를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7일 터키 순방길에 시리아를 전격 방문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외무장관도 미국과 이란뿐만 아니라 중국과 터키 외무장관과 연쇄적으로 통화하며 미국의 공습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역시 러시아가 솔레이마니 사령관 피살을 공식적으로 비난하면서도 이란을 지지하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은 약속하지 않는 등의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란을 지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시리아 북부 크루드족에 대한 군사 공격을 감행한 터키와 미국이 갈등을 겪을 때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미군 철수로 생긴 공백을 러시아가 메우는 모양새가 되면서 중동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중동의 중재자를 자처하면서 치열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상황뿐만 아니라 중동 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이슈와 지식들을 재미있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